서희초교사 49제일을 맞아 인천교육청에선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등이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교원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제단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모에 묵념을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마련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공간. 부모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를 기리기 위해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회로 토요일 날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본 결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는 생각 듭니다. 이날 교육청 본관 입구 외에 정문 앞에는 교원단체가 마련한 별도의 추모 공간이 운영됐습니다. 길을 가던 시민은 걸음을 멈추고 고인을 추모합니다. 인천 지역 5개 교원단체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수업방해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뒤늦게 정책 수립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탁상 공론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우려점이 보이는 교육부의 여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그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놔야 합니다. 한편 이날 인천에는 5개 초등학교가 휴업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과 논의해 휴업을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는 않겠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